북한이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돌연 삭제한 것을 두고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잠수함 작전을 펼친 역사가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넓은 정보의 바다를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간다. 군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오늘은 비무장지대 목함 질의 사건과 SLBM 발사 도발을 통해 잠수함 작전이 심리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북한 잠수함 작전의 한계와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로 성공한 작전은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 질의 사건 때 이 잠수함을 50척을 한꺼번에 해상에 전개했다.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잠수함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심리전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2015년 8월 4일 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질의 두 발이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죠. 우리 병사들이 희생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서 또 처음에 오리발, 전형적 오리발 내놓다가 아닌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설치한 지뢰에 의해서 공격당했다는 걸 알고 뭐 서로 양쪽에 신경전이 시작됐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6.15 정상회담하고 남북관계가 순풍 관계가 됐는데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니 너희들 맛 좀 볼래 하고 잠수함 전력을 또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50척을 해상에 전개했다. 이거는 일시 전개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지휘하기에 물속에 있는 잠수함 50척을 한꺼번에 지휘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잠수함 50척을 해상에 전개했다니까 우리 동남해역에는 원자력 발전소 산업시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해안 부대들이 온통 긴장을 한 거예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자기들이 먼저 목함 지뢰로 해서 사건을 유발시켜 놓고 그게 이제 확전이 되니까 뭐 확전 뭐 가능성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활용한 거죠. 뭐 자기들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후방부터 교란시켜가지고 잠수함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인 거죠. 이게 잠수함이 전형적으로 심리전에 활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잠수함들 50척이 나간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나 뭐 한미연합 세력이 굉장히 긴장했죠. 잠수함 50척을 풀었으면 온 바다가 지리밭 같이 보이잖아. 바다의 기류같이.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을 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잠수함 작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이 세 번째로 성공한 잠수함 작전은 정치적으로 활용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14년 지상에서 이 SLBM을 쏘는 그런 사출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해상에서 수직 발상을 이용해서 쏘는 이 모습이 유성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SLBM까지 가지려나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근데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 1년 4개월 정도 지나서 2016년 8월 24일 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SLBM을 발사하는 국가는 강대국에 속해요. 그 잠수함은 커요, 크기가 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 정도가 SLBM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잠수함도 그리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SLBM을 개발해서 발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북한이 잠수함 전력도 그야말로 강대국에 진입하고 있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잠수함에 SLBM을 실음으로써 위상이 팍 올라간 거죠. 정치적인 위상이. 나는 핵무기 개발하고 이제는 그 핵무기 물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하고 강대국이 워닝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건 확실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지만은 반면에 좀 조롱당한 게 몇 개 있어요. 잠수함을 저렇게 운용을 못한단 말이야. 98년도에 강릉 근해 이제 상하급 잠수함 300톤 정도가 침투했어요. 그때는 이제 공작원을 침투를 해. 사실 공작원을 왜 침투했느냐? 그때 이제 강릉에서 뭐 전국 체전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참가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덕역주를 침투시키려고 한 거예요. 적역주를. 근데 적역주를 침투시키고 다시 마중을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은 태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이제 접선하려고 들어가면서 배가 고장나버린 거지. 이 스크류가 이 바위에 이 얹혀가지고 고장난 거예요. 추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배를 놓고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간 거지. 거기에 26명이 타고 있었는데, 25명이 우리하고 전투를 하면서 사살됐어요. 한 명이 생포됐는데 이광수예요, 이광수. 그때 당시 안기부였는데 국정원에서 신문할 때 제가 갔어요, 저도. 신문조로.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북한은 잠수함에서는 음파로 이제 수중에서 항해하기 때문에 음파 탐지사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딱 듣고 저 고래 소리야? 저게 뭐 구축함 소리야? 저건 뭐 상선 소리야? 이런 걸 다 식별해야 되거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북한은 그런 음파 탐지사를 성악한 사람들을 부르는데, 성악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 그게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그때 잠수함 뭐 300톤짜리가 한 척 들어왔는데 49일간 이 26명을 생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이 벌였어. 첫째, 이 150만, 연인원 150만이 투입됐어요. 잠수함 작은 거 하나 들었는데 그만큼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거. 거기에는 경제가 마비됐어요. 그리고 뭐 우리 측 피해는 18명이 사망했어요. 군인 12명, 민간인 4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이 27명이 부상당했고, 저 잠수함은 성능도 열악해요. 그리고 운전도 잘 못해가, 항해 운전도 잘 못했잖아. 그냥 바위에 얹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왔다 이거, 그러면 완전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이게 잠수함 작전 효과예요. 사실 항해 운용에 실패해가지고 조롱을 당했지만은, 그러니까 전투에는 졌죠.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게 온통 온 나라를 뒤집어 놨으니까 이것이 잠수함 효과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창피했지만은 그들의 어떤 전략적인 효과는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이 여러 가지 잠수함 작전을 하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은 실패하면서도 가장 세계적으로 우승거리가 된 사건, 이게 이제 양양근의 잠수함 침투하다가 꽁치어망에 걸려서 우리한테 헌납된 겁니다. 이때도 공작원을 침투하다가 이제 스크류가 이제 걸렸단 말이죠, 어망에. 근데 그걸 잘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꽁치어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스크류가 안 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잠수함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적도 무서워하지만은 어망 무서워요, 어선 무서워요. 그다음에 엔진 끄고 있는 요트 있잖아요. 제일 무서워요. 소리가 나는 건 다 잡아내는데 소리 안 나는 거 못 잡아내요. 그래서 어망에 걸렸을 때 이런 때는 난감하다고 여러 이제 저 구조선을 통해서 인양을 하고 이거를 다 수리해가지고 잠수함 부대에서 다시 운용을 해봤어요. 북한 잠수함 수준이 어떤가. 근데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정보기관이 내놓아서 보고, 야, 이 정도면 거의 경운기 소리 나네 그랬어요. 왜냐면 물속에서는 음파가 굉장히 멀리 도달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소리가, 음파가 340m per sec, 일초에 340m 가는데 수중에서는 1500m 가요.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 소리 나는 거는 다 잡힌단 말이죠, 잠수함에, 다른 잠수함에. 그렇기 때문에 야, 열악하구나. 이건 오로지 잠수함 전투보다는 공작원 침투에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아무튼 잠수함은 자기가 분명하게 항해하기 전에 다 해저 지형까지 다 탐색하고 장애물이 뭐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망밭에 들어가서 이랬다는 건 좀 조롱당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실패한 잠수함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의 세계 최다 잠수함정 보유는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레이더, 감시 정찰기 이런 걸 활용해서 출항 전부터 그들을 동태를 살피고 여기에 대해 추적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시에는 한미 연합 전력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NLL 이나무 내려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 잠수함이 그야말로 일시에 많은 잠수함을 침투를 시키면은 감당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